초반에 선제골 넣고 분위기를 잘 갖고 왔는데 선수들이 첫 골 이후에 왠지 모르게 좀 몸이 좀 무거워졌고요. 특히 후반에는 좀 체력적으로도 좀 버거운 몸을 느끼면서 예, 좀 뭐 더 추가 골을 넣고 싶었는데 예, 그 부분에서 추가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좀 어렵게 경기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좀 유의하는 3점은 그래도 수비가 끝까지 버텨준 게 아마 그나마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 선수들도 있고요. 예, 그거 지금 제일 더운 지금 시즌이고 뭐 저희가 지금 뭐 스토어 일주일에 두 경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한 경기 하는데 좀 많은 체력적인 소모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선수들이 또 다 부상 경력이 있어서 회복한 선수들이라서 아마 그 선수들이 조금 더 몸이 좋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름에 합류해서 예, 좀 모범적인 또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예, 팀이 좀 어려울 때 왔기 때문에 좀 본인도 더 책임감 갖고 하는 것 같고 오늘 또 첫 골을 또 와서 복귀해서 골을 넣었으니까 아마도 더 많은 골을 넣지 않을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뭐 더 많은 추가 골도 많은 골로 넣었으면 좋겠지만 좀 팀에 좀 저희가 좀 부족했던 그런 좀 화이팅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아니요, 오늘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 부분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경기고요. 첫 골이 빨리 터져서 예, 오늘 준비한 대로 초반에 흘러갔었는데 아무래도 그 후반에 체력적인 부분과 또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또 예, 또 선수들이 이제 질을 나고 해서 그런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오늘은 안 좋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속 숙제가 남을 것 같고 빨리 그거를 공격적인 더 좋은 모습 보이지 않으면 뭐 수비만 하고 지키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균 선수 때문에 또 갑자기 또 들어가게 됐는데 뭐 원래 또 잘 해왔던 선수고 그 광주 경기에서 또 예, 조그만 실수가 본인한테도 조금 짐이 되었을 것 같은데 오늘 마무리까지 잘해줘갖고 아마 본인도 좀 그런 부분에서 팀한테 좀 미안했다는 감정이 오늘 좀 풀어지지 않았나 생각해서 다음 경기도 더 잘해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보신 대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볼을 돌리고 볼을 계속 만지고 드리블하는 거는 뭐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상대가 그렇게 위협적이라고 안 느끼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수비 뒤 공간을 조금 움직이고 또 수비한테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어떤 부분인지 또 가서 훈련하면서도 또 선수랑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쉬운 것 그다음에 좀 체력적으로 좀 편한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선수들한테 가서 또 욕을 하겠지만 조금 더 상대를 어렵게 할 수 있고 상대에게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조금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나태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뭐 선수들 운동하는 할 때도 훈련하는 태도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훈련 이후에도 개인적인 훈련도 많이 하고 예, 제가 느끼기에는 FC 서울은 지금까지 나태함은 아닌 것 같고요. 너무 갖고 있는 뭔가 좀 폭발해야 될 게 뭐가 있는 선수들인데 갖고 있는 게 많은 선수들인데 아직은 그거를 좀 표출을 못하고 있는 느낌? 그게 뭔지 계속 찾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 많은 부분인데 예, 팀이 조금 뭐랄까 그런 게 팀의 희생적이고 뭐 팀에 조금 그렇게 도움이 되고 뭐 그런 선수들이 조금 부족했던 게 제 생각의 느낌이었고 그걸 제가 있으면서 여기 이제 앞으로 끌고 가면서 그런 부분이 선수들이 서로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팀이 더 단단해지고 또 훈련할 때나 경기할 때 좀 말이 많아지고 좀 그런 끈끈한 팀이 되겠으니 하는 게 개인적인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마 그런 팀이 된다면 지금보다 순위적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승점 3점을 홈에서 가져갈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준비했던 게 결과로 나와서 너무 네, 기쁩니다. 네, 우선 지난 3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해서 마음이 급했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빨리 득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득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팀이 또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게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슨하다라는 표현은 뭐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경기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경기를 하고 있고 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 저희가 경기를 하고 있고 상대팀이 어떻게 경기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저희 전술도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광주 같은 경우도 전반전에는 저희가 경기를 주도했지만 후반전에는 또 광주 같은 경우도 정말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왔고 그 상황에서 저희도 수비에 좀 집중을 하면서 승점을 지키는 데에서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선수들은 정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칭 스태프도 정말 분석뿐만 아니라 훈련 스케줄을 잘 짜주고 있고 제가 뭐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열심히 해주는 게 정말 고마워요. 오늘 상호 같은 경우, 영웅 같은 경우 사이드에서 공격 수인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비에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좀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팀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공격수로서 부담감이라기보다 저는 한국에 들어올 때 부담감이 있었죠. 네. 지금 제가 합류하고 나서 팀 성적이 나쁘진 않아서 좋은 것 같고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승리를 가져가고 있고 무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리그에서 이제 8월 달에 많은 경기가 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8월 달 스타트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경기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달간 잘 준비한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서 출전 시간을 잘 조절해 주셨고 저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상황에서 선발로 나가면서 또 후반에 들어올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90분을 뛰는 생각보다 뛸 수 있는 시간만큼 열심히 뛰자라고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이렇게 팀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가비 같은 경우도 저번 경기 포항전에서 선발로 또 출전해서 수비수들과 많이 싸워주고 또 저와 교체됐듯이 이런 저희는 벤치에 있는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팀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말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게 이제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되게 그런 건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훈련할 때 경기할 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대표팀에 잠깐 들어와서 한국말 하면서 이제 선수들이랑 같이 경기했던 훈련했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요. 네. 아직까지는 재밌게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실력 있는 선수들이고 좋은 팀이고 지금 현재 순위는 안 좋지만 차근차근 승점을 쌓아가고 있고 어디서 시즌을 끝낼지는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분명히 지금보다는 높은 순위에 있을 거라고 장담하고요. 인천이 그랬듯이 팀이 분위기를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좋은 분위기를 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